23일 거제시청에서 경상남도와 거제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 연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경남도와 거제시가 24억 원을 출연하고 양대 조선사와 각 사내협력회사가 별도 출연 계획에 따라 기금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2년간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두 3만 8천여 명의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조선업 고용 위기 극복과 원하청 동반 성장 등을 위해 3년간 3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 29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노동자 6만 9천여 명이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